쌀이 쌀을 먹는 게 아니고 벌레가 쌀을 먹죠. 모든 곡식은 벌레가 그 곡식을 먹어요. 쇠가 쇠를 먹습니다. 쇠를 놔두면 벌겋게 녹이 슬죠. 그 녹이 쇠가 산화되는 거거든요. 녹이 쇠를 먹어치워요. 세월이 지나면 쇠가 없어져 버려요. 쇠가 쇠를 먹어치워요. 벌레가 쇠를 먹는 게 아니야. 나무도 벌레가 먹죠. 그런데 쇠는 쇠가 먹어요.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워요. 살면서 화날 일이 많잖아.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화라는 이게 불화거든요. 불화. 화가. 불은 남을 태우려면 자기가 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뭘 태우려면 성냥 꼬탈이 제가 타야 돼요. 지부터 타야 돼. 그래야 태울 수 있지. 지는 안 타고 상대를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화를 왜 내면 안 되나? 화를 내면 내부터 다치고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다쳐요.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나를 태우지 않고서는 상대를 태울 수 없듯이, 나를 다치지 않고서는 남을 다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해야 되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야.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나? 그게 내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야.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내가 용서받아. 내 마음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왜 화를 내면 안 되나? 네가 탄다. 상대 태우려다 네가 탄다. 상대 마음을 다치게 하려다 네 마음부터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이런 말 하는 나도 화를 내죠. 그막 쇠가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쇠와 같은 거예요. 쇠를 먹는 놈은 없다니까. 어떤 벌레가 쇠를 먹어? 제가 자기를 먹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화가 나는 게왜 화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화내는 게 뭐냐 하면 운전하다 화내죠. 앞에 사람 때문에, 뒤에 사람 때문에. 신호 봤는데 뭐 딴짓 하는데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한 3초만 늦어도 뒤에서 막 눌려대요. 그 욕하는 거죠. 앞에 사람이 좀 얼쩡거리고 운전이 좀 미숙해가지고 뭐좀 제대로 못하면 막 성질 나잖아. 앞에 사람 듣지도 않는데 제가 막 욕을 해. 앉아서.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 매다가 성질 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탁 매지질 않고 매보니 길고 매보니 또 짧고 매보니까 비뚤어졌고 어떤 데는 세 번, 네번멜 때가 있다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얼마나 성질 나는지 몰라요. 집에 단순 노동할 때, 뭐못 박다가 뭐잘안 되면, 막 성질이 나죠. 망치하고 싸워요. 깜깜한데 부엌에 물 먹으러 가다가, 그 식탁에 있는 의자 다리에 발가락을 탁 받쳤어. 그 발가락을 탁 받치면 얼마나 아파. 발톱이 빠지는 것 같지. 그 의자하고 싸운다니까. 의자에 성질을 내요. 걔가 가만히 거기 있는데 제가 차놓고. 의자는 아무 짓안 했어. 내가 의자를 찼으면 의자한테 미안해야 되잖아. 지가 차놓고 지가 성질 내요. 그걸 넘지 못하는 나를 타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지 못하는 나를 타대야 돼. 그것을 품지 못하는 나를 타대야 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그 사람이 내 맘대로 운전해야 됩니까? 앞에 가는 저 사람이 왜내 맘대로 운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의자가 내가 물 먹으러 가는데 제가 비켜서 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기심이야. 화내는 게 얼마나 위기심이야. 왜 마누라가 내 맘대로 해야 됩니까? 왜 남편이 내 맘대로 해줘야 돼요? 자식이, 부모가 왜내 맘대로 해줘야 됩니까? 내 하자는 대로. 앞에 운전하는 사람 내 뒤에 오는 거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 맘대로 운전을 안 해줘, 저놈이. 지독한 이기심이야, 그거. 화를 나게 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수용 못해서. 파도에 빠져 죽는 고기가 있어요? 와, 고기가 파도에 빠져 죽었대. 태풍이 불었더니 길거리에 새가 많이 떨어져 죽었네. 태풍 속에도 새는 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봤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런 게 어딨어요. 병아리가 빠져 죽지. 암탉이 빠져 죽지. 암탉이 왜 거기 들어가서 그래? 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배가 파도에 뒤집힌 거야. 파도가 뒤집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파도는 쳤어, 제가. 파도는 파도의 생리가 그냥 출렁이는 거야. 배가 제가 작든지 항해를 잘못했든지 제가 뒤집혔지. 파도가 뒤집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나무를 뽑은 게 아니야. 뽑혔지. 안 뽑힌 나무가 절대 다수야. 가뭄이 말려 죽인 게 아니에요. 가뭄이 말라 죽었지, 제가. 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건그 생명의 반응이거든요. 즉각적인 생명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를 치면 배가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 생명의 반응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수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나무는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대나무가 부러지질 않아요. 흔들흔들하죠. 싹 누웠다가 또 없어져요. 태풍이 불어서 대나무가 부러졌다.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그대로 있죠. 자기 유연성을 가지고 흔들흔들하죠. 불은 없애야 될게 아니고 불을 다스려야 하듯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길러야 돼요. 내 마음의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 내공을 기르는 게 뭐예요? 큰 진리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넓어지고 커지니까 다 담는 거지 뭐. 내가 화내는 걸 마음이 큰 사람은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막 형제지간에 화내고 꼬마들이 서로 싸우면서 화내고 하는 걸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우습잖아요. 어른들은 벌써 그 위에 있으니까 마음이 별것 아니거든 그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운전하면서 앞사람 욕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뒷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인데 왜내 마음대로 운전하기를 바래? 왜내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화낼 일이 있으면 내 그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 아, 내 그릇은 여기까지구나. 내 크기가 여기까지구나. 나를 먹어치우는 게 쇠입니다. 쇠는 자기를 먹어치웁니다. 화는 내가 나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우는 거다.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화날 일 있으면, 아, 이게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다. 나를 넘을 수 있는 기회다. 내 그릇이 테스트가 된다. 아, 내가 화를 못 참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아직까지 이걸 못 넘는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성장을 하죠. 화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 편해요. 속이 시원해요.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쇠처럼. 나를 태우지 않고서는 상대를 태울 수 없는 불처럼 화는 내는 순간 내가 탄다. 내 마음에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날 일이 없어서 화안 냈겠어요? 다 넘어선 거죠. 마치겠습니다.